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갖고 있는 동형 다육이 겨울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나왔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동형 다육이를 찾아보니까는 저희 집에 갖고 있는 게 화이트 그리니, 립토스, 벽어원 금, 여기 있는 사회파. 요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회파, 벽어원 금, 그리고 여기 있는 립토스와 또 여기 있는 화이트 그리니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저희 집 동형 다육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벽어원 금부터 보겠습니다. 벽어원 금은 뭐 많이 자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음 올 때보다 쭈글거림도 없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 위에 자구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벽어원 금. 그 다음에 립토스를 한번 볼게요. 립토스가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립토스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렇게 네 개로 왔는데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분지를 이루고 있네요. 하나, 요거 분지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분지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폭풍 성장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분지를 이루는 거는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자구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렇게 분지를 이렇게 이루면서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나, 둘, 세 개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로. 요것도 이제 좀 있으면 분지하려고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요. 이렇게 분지하면서, 네 개였던 것이, 이렇게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 이렇게 네 개로 왔던 것이 이렇게 몇 배로 분지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키울 맛이 나는 것 같네요. 리토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값이 나가는 식물,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리니가 지금 이것도 겨울에 좀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12구 정도로 왔는데 지금 보면 한 16자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6얼굴. 보면, 여기, 보면, 하나, 두 개로 성장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두 개로 분지하면서 이것도 또 분지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막또 분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분지를 했고요. 네. 분지가 돼서 온 것도 있고, 지금 집에서 분지를 막 하려고, 요런 것도 이제 지금, 분지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분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두 개로 분지가 됐지만, 또, 다시 요것도 이제 분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요것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그리니가 이렇게 겨울에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동형 식물은 이렇게 겨울에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 사회파도 처음에 들여올 때는 그닥지 크지 않았는데 이 속에서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요거 이제 그때 모둠 심어서 해준 건데 예쁘게 다들 자라고 있죠? 그 중에서 여기 동형식물이 요거 사회파인데 아주 사회파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화이트 그린이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립토스도 이렇게 자구가 분지를 이루면서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벽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에
위에 이렇게 자구가 쏙 나와가지고 쏙쏙 나오면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예, 동양식물이 이렇게 겨울에 많이 폭풍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하양식물하고 다른 게 하양식물은 지금 뭐 휴면 상태로 있어서 그다지 많이 크지 않고 있지만 동양식물들은 이렇게 분지를 이루면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있는 동양식물들이 겨울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